콜라겐을 만들 힘을 줘. 그렇다면 주름을 직접적으로 개선시켜준다는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기능성 제품의 가격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주름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기능을 하나로 딱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85만 원이라 가격대가 제일 고가예요. 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크림으로 화제를 모았던 초고가 프리미엄 크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직접 매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매장 안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아는 사람들만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크림의 가격은 무려 160만 원. 40mg에 160만 원이나 됩니다. 크림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연구하면 11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이 아주 특수 연구하거든요. 단순히 중에 9가지 이렇게 표현해주면서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이 크림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크림 한 통에는 피부 주름을 방지, DNA 손상을 치유, 엘라스틴 파괴 방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홈페이지에 써 있는 대로 바르기만 하면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을까요? 160만 원, 입이 딱 벌어지는 이 크림, 과연 효과는 있을까? 우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저가의 주름 개선 크림과 그 효과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크림의 실체를 알 수 없도록 똑같은 연구에 나눠 담는 것으로 실험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늦은 주말 저녁 제작진은 갑자기 제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저기 앞에 크림 두 개 한번 봐주실래요? 하나는 굉장히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하나는 시중에도 볼 수 있는 저렴한 화장품이에요. 한번 열어서 냄새도 맡아보시면서 어떤 건지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는 좀 다른데요. 이게 약간 좋은 것 같고 느낌상은 거꾸로인가? 이게 약간 저가 같고. 네. 근데 무려 가격 차이가 거의 40배, 거의 40배는 나요. 이 두 개의 크림이. 40배? 네. 네. 하나는 4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크림이고요. 4만. 네. 45,000원. 하나는 이제 백화점에서 160만 원 고가에 팔리는 크림. 야, 4만 원 나오고 160만 원, 아, 40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왼쪽에 바르시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오른쪽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게 고가인 것 같은지 한번 발라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반은 얼굴이 좋아지고 반은 이상해지고 그러면 아수라가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고달픈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발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160만 원짜리 크림인지 몰라도 한쪽 얼굴은 호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쪽 얼굴에 두 가지 크림을 챙겨 바르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발랐습니다. 두 가지 크림을 사용한 지 어느덧 막바지입니다. 실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제작진은 제 피부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3, 2, 1. 안녕하십니까. 채널의 프로듀서 이용규입니다. 냉면 업체들 같처럼 고기름 물질을 만들어서는
유난히 녹화가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날. 오랜 관찰 결과 제가 자주 쓰는 표정들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고가의 크림을 바른 지 20일이 지났지만 제 얼굴의 주름에는 아직 어떤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자정이 지났어야 그렇게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처럼 피곤한 날에도 저의 시름은 계속됐습니다. 피부를 위해 녹화가 끝나자마자 분장을 꼼꼼히 지웠습니다. 참고로 꼼꼼한 클렌징은 좋은 피부를 위한 평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늦은 시각 제작진은 또다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크림은 잘 바르고 계세요, 상무님? 지금 잘 바르고 있어요. 지금 녹화하고 분장 지웠거든요. 클렌징 했으니까. 이게 아직도 저는 어느 게 좋은 거고 어느 게 나쁜 건지, 아, 좋고 나쁘다기보다 어느 게 싼 거고 어느 게 비싼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게 오른쪽에 바르는 거예요. 방법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반은 비싼 걸 발라요. 코는 약간 좀 더 신경 써서 이쪽. 내 생각에 이게 비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남는 거는 비싼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에 그래요. 아닌가? 좀 더 미끼미끼하고, 예? 그 다음에 향이나 이런 게 약간 고급스러운. 같기도 하고, 이거는 향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약간 싸구려 냄새 나는데 아닌가? 중요한 코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비싸다고 생각한 거를 요즘까지 더 발라요. 진짜 코미디는 완전 이런 코미디가. 근데 왜 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코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눈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눈에 주름이 많으시니까. 코보다. 뭐가 눈에 주름이 많아? 있는데. 아니, 눈 밑에. 아닌가? 아닌가? 여기 더 발라야 되나? 참, 비싼 거를 내가.